제 친구가 보내준 생일 선물이 한 달 만에 왔습니다. 제 생일 일주일 전이니까 8월 한 20일쯤에 시켰는데 그게 한 달이 지난 오늘 왔어요. 생일 선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!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. 저도 저도 타보니까 여자상 우와 한 박스 벌써 화장지부터 너무 예쁘죠? 이거 또 꺼내볼게요. 근데 타투 너무 왜 구경하는 거야? 먹을 거 아니야. 눈곱 좀 떼세요. 여보? 아 이쁘다. 아 이쁘다 하는 거야? 하니까 아 이쁘다를 아빠라고 발음합니다. 아 이쁘다. 너무 이쁘죠? 다들 진정해주세요. 다들 진정해주시고요. 짜잔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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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옆집에서 공사를 해서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예쁘네. 이거는 저기 님들 되게 방해되거든요? 비켜주실래요? 세상에 이 아이도 이렇게 옷장이 있어요. 이 옷장이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엽죠? 옷장 잠깐 여기 치우고 내일은 좀 난 이렇게밖에 안 돼. 아니 이거 엄마 건데? 이 인형이 13만 원이래요. 이거 엄마 거야. 이거 엄마 건데? 혹시 내 건데? 이상하네. 엄마 되니? 엄마 내 건데? 이상하네. 아니야. 그거 내 거야. 아니야? 그거 너 너 거 아니야. 너 인형 많잖아. 뭐야? 내가 협상하는 거야? 그러면은 내가 그 인형 같이 갖고 놀게 해주면 넌 나에게 무엇을 줄 거야? 인형 보여주자. 인형 보여줘. 어, 안 돼? 저 공기고. 와, 너무 예쁜 인형이다. 제가 인형 상태라서 따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너무 이쁩니다. 곰돌이가 심쿵이에요. 제가 오늘 상세샷은 나중에 한이 잘 때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인형은 제 겁니다. 한이 게 아니라 잠깐 빌려주는 거예요. 한이 안녕. 저의 편집자이자 저의 15년 지기 친구인 화백이가 선물해줬습니다. 내가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
섭외가 내 선물 얘가 뺏어갔어.